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와 홍성역 사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범리입니다. 면적 2,257제곱미터, 약 683평의 도시지역 자연 녹지 지역의 지목 답 한필지로 일부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60만원, 전체 4억 980만원입니다. 현재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24년 1월부터는 건폐율 30%로 상향 조정되는 곳입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은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에 도시지역의 확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수 있겠지요. 시장 잠재력에 대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추이를 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 토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멀리 용봉산과 그 옆으로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내포 신도시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하네요. 그 옆으로 새로 놓인 서해선 고속철도와 기존의 장항선 철도도 보입니다. 조만간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면 홍성에는 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벼 100기가 끝나가는 벌판을 휘둘러보는 끝에는 한창 택지 조성 공사 중인 홍성역 인근과 홍성 시내 도심이 눈에 담깁니다. 시내 외곽을 흐르는 홍성천도 보이네요. 내포를 향하는 4차선 도로가 홍성역 인근에서 연결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는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나란히 나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곳으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바로 위에서 보니 하나의 토지가 두개 부분으로 나뉜 형상입니다. 토지 옆의 4차선 도로는 홍성과 내포 연결을 위한 신생 도로입니다. 반대편에 보이는 도로는 마을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야트막한 산과 도시가 어우러져 정말 예쁜 풍경인데, 연무로 인해 멀리까지 시야가 열려 있지 않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시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읍사무소, 각급 학교, 군청, 의료원, 홍성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5분, 토지 이용 계획상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4차선 도로 넘어 직선 거리 약 300m에 크지 않은 우사 있네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외 거리로 홍성이나 내포 신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생활권입니다. 새로 도로가 생긴 만큼 접근성은 말할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이미 추수가 끝난 논의 풍경은 황량합니다. 눈높이에서 둘러보니 마을 집들이 몇채 보이네요. 단차가 있는 논이라 동쪽 전면으로 시야가 열려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홍성 시내 모두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도시 발전의 시작은 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 놓인 도로를 따라 홍성과 내포 사이에 변화의 잠재력이 숨겨져 있음입니다. 현재 갑으로 되어 있으니 농사를 지으면서 추이를 보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발 활용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눈 밝은 투자자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